아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벅벅벅벅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휴지 에어의 마지막 운행에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글 어스, 오늘 뭐 마지막 회긴 하지만 시즌 1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뭐 꿀잼 레전드 좌표들은 다 보여주고 이제 소재도 많이 고갈이 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딱 지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휴글어스 시즌 1 마지막 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지 형 마지막 여행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도 정말 빠르고 재밌고 안전하게 꿀잼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출발. 이 좌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원래 제가 진작에 좀 보여드리려다가 오늘 마지막 회라서 꺼냈어요. 짜잔. 짜잔. 오, 뭐야 이거. 의문의 초대형 토끼 인형 등장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어딘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오, 아, 유럽 쪽이군요. 어허, 이탈리아 쪽이네요. 이탈리아에 프라토네보소 사이에 있는 예 장소입니다. 이거 뭡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3D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일단은 인형인데 말도 안 되는 크기긴 하거든요? 와, 무려 54m짜리 인형입니다. 말도 안 되는 크기긴 해요. 딱 봐도 레전드 좌표인데 제가 이제서야 보여드리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토끼 인형이 있었던 자국만 남아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보면요, 2015년, 이게 확실히 진짜 인형이긴 했나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2012년이 이렇게 쬐끔 그냥 진짜 흔적밖에 안 남아있는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애매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잔뜩 설명이 적혀있거든요. 아, 이게 예술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완전 진짜 봉제형 인형 그 자체였네. 비엔나의 그 예술 그룹, 예술 약간 크루 그런 느낌인가 봐요. 굉장히 유명한 적인가 본데. 그래서 요 팀이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초대형 토끼 인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예술가 그룹의 사이트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약간 동화를 컨셉으로 해서 실제로 그 동화를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한 듯한 그런 예술 작품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거의 5년 동안 뜨개질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거든요. 와, 그 사진이고. 오메, 이거 진짜 직접 뜨개질해서 만든 건가 봐요. 아, 2007년부터 점점 좀 약간 썩어 문드러지긴 합니다. 2011년에는 좀 많이 녹아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깔은 완전히 빠졌고. 초대형 토끼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해지고 뜯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자, 첫 번째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좌표 보여드렸고 다음 장소 바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아, 준비하시고요. 출발. 뿅. 와, 아니 이것도 뭐야? 또다시 등장한 외계 생명체인가? 생긴 걸로 보아서는 딱 해파리 느낌이긴 한데 뜬금없이 이 밭에 이렇게 또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네. 자, 여기 어딥니까? 잉글랜드! 영국 쪽이군요. 그리고 여기 또 뭐 랜드마크 하나 있나 보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제가 휴글어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 있거든요? 남미 쪽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그 말 그림 하나 있었던 거 그거 있었는데 이게 그 원조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 있네. 이것도 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밭에다가 그려놓은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실제로 쓰는 밭인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거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한번 재봅시다. 하이. 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저 끼케야 한 50m, 30m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175m가 되네? 와, 이 밭이 크구나.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 제하면은 야, 밭만 500m짜리네. 자, 이 해파리의 정체 뭡니까 대체? 약 한 200m 정도 되는 젤리피쉬. 자,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이거는. 2007년. 네, 있을까요? 없어. 딱 보니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모양이 완전히 온전한 걸로 봐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이거 최근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최근 사진이 없네, 근데. 2009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 설마 이것도 광고판이요? 자이언트 젤리피쉬 크롭 서클. 자자자, 보자. 젤리피쉬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데, 250m 길이의 해파리원이 농지에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의 그 농장 주인이죠. 방문객들에게 추가적인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 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 그 농부분들이 좀 피해를 받나 봐요. 이거 계속 그 농작물 계속 밟고 지나가가지고 죽은 거지. 어? 이거 그러면 누가 몰래 만든 건가 설마? 그건 아니겠죠? 하여튼 뭐 주인이 만들었든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든 간에 이렇게 좀 약간 정교하고 정확한 모양을 만든 거 보면은 상당한 실력가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와, 잠깐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나 보네. 이 농작물에 이런 식으로 아트를 그려놓는 게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아니, 뭐야, 간지 뭔데? 저런 식으로 밭에다가 뭔가 이렇게 아트를 좀 그려놓는 게 하나의 뭐 예술 장르인가? 참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로 떠나 봅시다. 마지막 장소 날아갑니다. 아, 출발. 자,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는 바로 세어시티 바그다드 이라크 쪽이거든요. 이곳에, 근데 이곳에 뭔가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뭐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49지역, 48지역, 47지역. 어떻게 이렇게 동네가 하나같이 다 똑같냐? 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이 강 쪽에서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발견됐었다고 해요. 자, 2010년 사진 볼게요. 2009년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잉. 자, 2006월 25일. 오! 와우! 잠깐만, 이거 물 색깔 왜 이래? 자, 좀 더. 홀리 몰리. 2004년, 2003년. 자, 2004년에부터 색깔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와, 야, 일단은 이 강 길이 한번 살짝 재볼까요? 이것도 꽤 길 것 같거든요? 한 900m짜리 강인데, 자, 요게 이라크에서 피해강이라고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강이라고 하거든요? 색깔이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진짜? 오, 좀. 일단 이 주변을 봤을 때 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핏빛 색깔의 강 좀 무섭긴 하네. 2009년에는 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었는데 2004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피일 것 같진 않고요. 진짜 피었으면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이라크 핏빛강에 대한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뭐 정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라고 하는데 2007년에 이 주변에 그 도축장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생긴 피가 저 물로 저렇게 흘러 들어가서 핏빛으로 뛰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나 본데? 근데 이 도축장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요 강 자체가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서 화학작용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게 있긴 하거든요. 적조현상이라고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이죠? 적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일반적으로 플랑크톤, 그러니까 미생물이죠, 갑작스럽게 엄청난 수로 번식을 해서 바다, 강 등의 색깔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중동 지역도 굉장히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진짜 필 것 같진 않고요. 딱 오염이 좀 심하게 돼서 적조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 휴브러스 시즌 1 또 마지막 화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제가 휴지 에어를 가동하는 동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컨텐츠 준비하면서도 정말 재밌었던 컨텐츠였습니다. 컨텐츠를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게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뭐 또 재밌는 좌표나 제가 혹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외전 형식으로 가끔씩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휴그러스 시즌2 같은 경우에는 기존 휴그러스와는 완전히 좀 다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휴그러스 휴지 에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에 또 만나요.